안녕하세요. 미즈노 프로 스태프 전지훈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러닝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8번, 9번, 뭐 피칭 이런 숏아이언 클럽을 이용해서 러닝 어프로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이언으로 칩샷을 한다? 많은 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숏아이언이 훨씬 52도, 56도보다 장거리 칩샷은 훨씬 편안하게 공략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러닝 어프로치 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내가 확실한 랜딩 존을 정해서 거기에 떨어뜨린 다음에 목표하는 그 핀까지 굴리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제일 쉽게 러닝 어프로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손목 각도를 막 낮춰서 탄도를 낮추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테이크백만 이제 살살 하시면은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샷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피칭부터나 9번, 뭐 8번, 7번까지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클럽은 지금 9번 아이언인데요. 이런 숏 아이언들도 일반 칩샷과 똑같이 그냥 채를 조금 짧게 잡으시고요. 스탠스 넓이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좁게, 체중은 왼쪽에다 두고 똑같이 일반 칩샷과 똑같이 스윙을 하게 되는데, 일반 56도와 52도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랜딩 지점은 비슷하지만 굳어가는 길이가 훨씬 길기 때문에 뭐 20m 칩샷이나 뭐 25m 칩샷, 뭐 15m 그런 장거리 칩샷 하기에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